이번 코스는 A3 강좌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obotics입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 로보틱스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수업이고, 강의 목차는 UDESTI의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obotics, 이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Localization하고 칼만 필터, 그리고 Particle Filter, Search, PID 컨트롤, 그리고 SLAM, 아주 재밌죠. SLAM하고 기타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원래 UDESTI 수업 자체는 이론 수업이 4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빨리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A3 수업은 A1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A2 수업도 받고 마치고 A3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2는 필수는 아니지만 A1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A1 코스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obotics. 여기에 중복되는 게 많은데,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일주일 정도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시면 5일에서 7일 사이에 이론 수업은 다 마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있죠. 실습은 물론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edX 사이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Automatic City 사이트 들어오시면 오른쪽 편에 있는 그죠? AI 강의실, 여기를 링크하시면 edX 기반의 온라인 대학으로 연결됩니다. 그곳에서 프로젝트 진행이라든가 코딩, 질문과 답변 등등 다양한 수업과 관련된 부가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재미있는, 정말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도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obotic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